안녕하세요. 다영 가드닝입니다. 오늘 산책로에서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 풀을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노랗게 이렇게 꽃이 펴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열매가 달리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풀이에요. 바로 도깨비 바늘입니다. 이 도깨비 바늘을 제가 알게 된 건 제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하니까 어머님께서 도깨비 바늘 풀을 말려서 저한테 차를 한번 끓여주셨는데 신기하게도 마시자마자 바로 생리통이 멎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1년 정도를 계속 차를 달여 마셨었거든요. 이제 그때 어머님께서 이제 저를 출산하시고 너무 생리통이 심하실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거 개울에서 이 도깨비 바늘을 대를 바로 잘라다가 막 가마솥에 쪄서 주셨는데 그때 출산하시고 배가 너무 아픈 걸 우빼 아프다고 표현하셨는데 우빼가 아프신 게 거짓말처럼 바로 나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체험도 있고 해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역시나 이 뭐 폴리페노이드 성분부터 해서 진통제 효과를 내는 것부터 항암 효과, 항염 효과 여러 가지 효과를 내는 성분이 이미 밝혀져 있는 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 산책로에서 또 쉽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풀이잖아요. 네, 도깨비 바늘을 이제 제가 잘라와서 이렇게 담아서 이제 말리려고 우선 통에 담아 놓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실제로 항염작용이라든지 진정작용, 진통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풀을 뭐 독충에게 쏘였을 때 바로 찧어서 발라주면 가라앉는다고 하니까 그런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말려놨다가 물에 푹 끓여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생으로 오랫동안 푹 끓여서 그걸 가지고 드셔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리통 있는 분들 꼭 그 진통제라든지 약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뜻하게 도깨비 바늘 차를 끓여서 드셔보시는 것도 한번 권유해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